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팬을 만났습니다. 팬을 만났는데, 제가 죄인데 캐스팅을 배우고 싶다 해서, 제가 지금 종종 백사장에서 지금 캐스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지금 한 몇, 제가 한 가지인 것 같고, 한 몇 번은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그 캐스팅 해본 결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본인이 낚시를 했던 거와 제가 만나가지고 캐스팅 비어는 거와는 차이점이 어디서 나던가요? 저는 그냥 뭐, 양육을 지켰어요. 주무식으로 네. 뭐 했다면, 네. 오늘은 FM적인 자세, 네. 뭐, 모든 게 이제 FM적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낚시 때 첫 번에 그 풀을 뭉치게 시작해서부터 펜, 저 낚시 때를 펴는 것까지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푸는 것도 이제 뭐 이제 그 방식이 틀렸었고 네. 이제 뭐 하여튼 아 이렇게 연식적인 뭐 푸는 거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도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건 오늘은 정수리 캐스팅을 다 배워봤지만 네네.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장타 캐스팅을 다음에 한번 좀 비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현재 오늘 비한 거를 정수리 캐스팅을 한번 지금 본인이 해본 결과에 한번 지금 한번 캐스팅을 해볼게요. 자, 시청자분들 앞에 캐스팅을 몇 번 비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르쳐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캐스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앞에 불 좀 들어갑니다. 앞에. 한 1m만 더 보고. 자, 잘 본다. 자, 여기. 자, 여러분들, 요 지금 자세서나, 요 지금 자세서, 지렁이의 미끼를 지금 다 달았다고 생각하시고, 1번 초리대를 보시면서 낚싯대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해주세요. 자, 시선은 앞에와 다 같이, 시선은 1번 초리대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던집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래! 어, 좋았어, 좋았어! 자, 소리 좋고.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캐스팅을 좀 한 세 가지 내지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태풍 단계로 방금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옆구리로 빠지세요. 왼손은 옆구리로 빠지세요. 네. 이런 수업에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캐스팅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를 지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저희한테 띄었던 캐스팅, 내가 중수리 캐스팅이라고, 자. 금도 타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꼬이가 부르다, 와요! 자, 좋다. 빠졌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늘도 없는데 이제 해초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불을 이제 나왔습니다. 낚시 때를 수가 안 보입니다. 네, 수가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 수를 요 뒤에다가 나눠놓고. 저도 이때까지 잔치를 안 하다가 자, 여러분들 배를 먼저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추가 배를, 지금 땅바닥에 예, 이렇게 열어놓고 땅바닥에 지금 붙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벤지에 자, 여기서 땅바닥에 붙어서 거리는 뒤로 한 1.5에서 2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테스팅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금방 촤악 하고 터져 나죠. 네. 촤악 하고 터져 나죠. 추가 어디로 날아간지는 안 보여서. 자, 금방. 자, 금방 한 거라 한번 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 바닥에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왔다. 어, 추가 어디 갔지? 이 정도 지금. 내일은 눈은 안 오고 제가 옆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옆으로 썼는데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옆으로 선 자리에서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돌아섭니다. 자, 하나. 자, 하나, 둘. 여러분들 소리 괜찮지? 금방 쫙 소리 납니다. 네.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캐스팅 또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들 또 해초가 또 걸린다 합니다. 아이고, 무거워. 여러분들 해초가 또 걸린다 합니다. 제가 그 발고양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발까지 지금 앵글을 네. 잡았습니다. 아, 아이고 무거워. 지금 바다 속에 지금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거든요. 해초가 여러분들 금방 그 자세를 방금 그 자세를 여러분들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자세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그 자세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일은 미리 사진에 열어놓습니다. 자, 사진에 열어놓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번에 또 찌끄러기 또 걸린다 너무 멀리 날라가. 와, 이거 벌써부터 찌끄러기입니다 여러분들. 와, 와, 이거 뭐 공이 잡히죠. 동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그만에 들어왔습니다. 자, 꼭 지내주세요. 와. 자, 여러분들, 다음 단계 캐스팅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 캐스팅을. 여러분들의 낚시터에 가가지고 만약에 의자가 있다, 나를 의자에서 일하기 싫어, 의자에서 일하기 싫어 캐스팅을 하고 싶다. 자, 그 자세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자체는 왼발로 쪽발이 있습니다. 왼발로 쪽발이 있고, 자, 오른발이 이렇게 왼발로 쪽발로가 있고 왼발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돌아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왼발 옆으로 벌리십니다. 왼발 옆으로 벌리시고 오른발로 호가 나시고 오른발 그렇죠? 자, 앉아보겠습니다. 자,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면 손으로 꼽을 해주세요. 손으로 넘어지니까 이렇게 등꼽을 못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발로 그대로 있고 오른발로 옆으로 가죠. 오른발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또 가는 거 바로 가는 거 맞습니다. 자, 앉습니다. 왼쪽 무릎이 바닥에 다 있죠. 왼쪽 무릎이 지금 바닥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바닥에 옆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번에 찌끄러기가 많이 안 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번에 찌끄러기가 많이 안 온다 그랬죠. 이렇게 찌끄러기가 많이 안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개선팀을 앉아서 하는 개선팀을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봐가지고는 다 모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개선팀은 왼발을 그대로 벌리주고 오른발을 이렇게 합니다. 오른발을 이렇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시자를 돌리 날아놓고 돌리고, 자, 왼발을 돌려줍니다. 자, 오른발을, 여러분 오른발을 아시겠죠? 자, 오른발, 그러면서 앉으면서 무릎을 꿇었죠. 자,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안 꿇었습니다. 하나, 둘, 이번에도 찌끄러기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아이고, 찌끄러기 갑니다. 아이고, 찌끄러기 갑니다. 앞에 보다 뭐, 많이 안 왔기는 그러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음 테스트 때, 다음 개선팀은 낚싯대 돌아갑니다. 일단 낚싯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개선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개선팀을 할 때, 앞에와 같이 왼발만 빼줍니다. 여러분들, 자, 두 분 반만에 개선팀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를 안 열었다. 여러분들, 저 실수 한번 하겠습니다. 배를 안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낚싯대를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면서, 자, 낚싯대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개선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하다가 한 몇 개월 동안에 제가 날씨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 멋지네, 이거. 멋지게 잘 돌았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걸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멀리 줄 때는 앞발만 빼면 됩니다. 앞발만. 왼쪽 다리에, 왼쪽 다리만 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때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죠? 자. 오늘 개세팅은 제가 와 여러분들 지금 팔 굉장히 아픕니다. 와이고 찌끄러기고 자, 지금 제가 개소팅 팬과 지금 내가 혼자서 안 갈까 싶어서 개소팅 해야 됩니다. 안 갈까 싶어서 개소팅도 배워봤어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다음에. 저 배우고 싶은데 네. 이제 체력적으로 좀 풀리더라고요. 네.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저 개소팅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솔직하게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조금 진짜 힘들 정도로 제가 개소팅 하면서도 제가 좀 안 하다가 보기에 한 몇 가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제 동작으로 좀 보이지만 저도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 아까 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거 다음에 한번 비워보도록 농체에서 띵 네. 한국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다 많이 배울 생각하면 네네. 조금 더디게네 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좀 그게 한 가지 한 가지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한 가지 한 가지서 오늘 그러면 네. 내가 아까 여러분 이게 정수리 개소팅입니다. 첫 번에 비웠던 예, 오늘 배우자님께서 첫 번에 비웠던 정수리 개소팅 한 번 더 해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릴이 장착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장착이 안 됐습니다. 첫 분에는 제가 용어를 가지고 캐서핑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걸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한 몇 번 이걸로 하는 일이죠. 한 몇 번 빈 낚싯대를 한번 해봐보고, 그다음에 이 낚싯대는 조금 짧습니다. 조금 짧고, 자, 지금 뒤에서는 우리 자, 초보님께서 지금 낚시를 캐서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캐서핑을 해보겠답니다. 앉아서. 자, 앞에 레일을 열었습니까? 네. 여보. 앞니도 이렇게.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캐서핑 하시나 보면, 자, 예, 무릎을 끌어주고, 그래, 좋았어. 나쁘진 않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도구는 지금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방 앉아서 캐서핑 하는 게 지금 나쁘진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낚실 때가 보면은 지금 뻣뻣하게 지금 본연이 낚싯대를 감는 거 보면은 좀 뻣뻣하게 감지야. 좀 뻣뻣하게 감는 거는 지금 태풍 영향 관계로 안에서 지금 찌끄러기가, 해초 같은 게 찌끄러기가 지금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요번 거 조금 더 안 걸리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초보인들하고는 방언인들 좀 다르죠? 이게 또 길이 꼬리에 넘쳐 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풀을 더 바닥에 놓으면, 풀을 더 바닥에 놓으면, 자, 풀을 이렇게 더 바닥에 놓을 겁니다. 바닥에 놓고 놓으면, 이 풀을, 요 풀을, 이를 열어주십시오. 자, 손가락에,
40도만 올라서 한번 되돌아 줄까? 상당히 힘듭니다. 안 쓰는 근육을 자 여러분은 일로 조금 더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에 제가 유튜브 팬분하고 이렇게 날씨 좀 하는 사람입니다. 날씨를 좀 해봤던 사람인데 자 저희한테 개습된 대화가 되어서 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다 합니다. 본인이 아무 때나 개습된 하던 거와 낚시에 진짜 들어 만나서 가지고 지금 개스팅을 해본 결과에 오늘 한 가지 단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세안을 오늘 개스팅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또 수박던 점 아 내가 기대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도 FM이 자세가 있는데 AM이 이제 스피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FM을 잡으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자세 연습을 해야 돼요. 자세가 내 몸에 배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동작이 나오는 건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엄청 이 낚시보다는 뭔가 이 한 가지의 운동을 배우는 느낌, 정석적인 그걸 배운 그런 느낌이 이제 좋았었고 이걸 배움으로써 이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5m 날릴 걸 뭐 7m에서 10m, 15m, 10m까지 아 날릴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단점이 단점은 그냥 힘듭니다. 단점이 조금 힘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이제 갑니다. 네네. 이때까지 제가 가만히 나기만 했지, 개색팅만 잘했지, 자, 여러, 자, 본인께서는 만약에 낚시터에 와가지고, 멀리 앉아서 해가지고, 100m를, 내가 가져준 개색팅이 예를 들어서 100m 들었습니다. 100m에서 하루 종일 100m 치가지고 고기 한 마리만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100m, 뭐 70m, 50m를 좀. 네, 그런데 내 앞에, 또 고기 딱 하라는 거를 내 앞에도 고기 딱 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은 100m 찍는데 뭐 한 시간 정도에서 뭐 입질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뭐 80m, 60m, 70m 이런 식으로 내 앞으로 끌어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가죠? 네네. 네. 이 물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또 내 혼자서 또 개스팅 하는 거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어제 아직 이제 오늘 앞만 본 느낌 네.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네. 멀겠다는 그래서, 생각을 네. 네,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개스팅을 배우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쯤은 배울 때 꾸준하게 네. 배워야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부분에는 손을 넘겨가지고는 몸을 열기를 돌아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 16점만 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대적점이 됐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대적점을 제가 많이 발탁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 여기 인사드립니다. 아, 네네. 아, 오늘 뭐 저 대표님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만나서 저도 팬분들도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저처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힘을 좀 받겠습니다. 네. 밀만 가도 돼, 밀만. 네, 밀 가도 돼. 밀. 앞에 오세요. 네, 저 앞에 오세요. 자, 얼굴 잘 나오도록.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저희들 교육을 받고, 이 낚싯대와 밀을 우리 팬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던 거지만은, 아직까지는 새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새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섣불 소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깨끗하지요. 아직까지는 집 앞은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자, 이걸로 앞으로 낚시 좀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